맞지? 갑인년 정월 7일 요시에 석재뜨기를 시작하여 2년 9개월 경과 후 경진년 9월 12일 화성 성역을 완공하였도다. 오늘 이 낙성연을 베풀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하니 이곳에 모인 백성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. 여령은 연화 대문을 춤추시오.
뛰어서 어디 물건이 한번 팔아볼까? 옳지. 어디 돈 한번 잔뜩 벌어가지고 가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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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겁다. 아이고 아이고 어디 보자. 물건을 끄대야 장사를 하지. 아이고 아이고 어디 보자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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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구나. 아이고 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. 어디 한번 자세히 좀 보자. 오 알겠다. 네 몸에 털이 있고 네 발을 가졌으니 네가 분명히 신성한 짐승인데 도대체 네가 무슨 짐승인가 어디 한번 자세히 좀 보자. 여보 어이구 우리 나오더라. 우리 나오더라. 자, 이 콘 와라. 아이, 콘 와! 아이, 참 왔다. 여기 좀 앉아라. 하, 앉아! 허허이, 잘 앉았다. 그래, 도대체 네가 무슨 짐승이냐? 네가 개냐? 개도 아니야? 그럼, 토끼냐? 아이고, 토끼도 아니야? 그럼, 자,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냐? 아이고 이거 호랑이도 아니야? 그럼 이것도 죽었단데 하늘이냐 이놈아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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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. 네가 사람의 인내를 잘 내는 것을 보니까 아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인내를 잘 내는 것은 원수라고 했는데 네가 바로 그 원수란 놈이로구나. 하하 그래 그러면 오늘 나하고 같이 신발을 좀 신나게 팔아보자. 어디 신발 팔러 가보자. 어디 보자.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야. 사람들의 미래를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. 어떻게 미래를 보느냐. 내가 한번 여기 있는 사람들 한번 미래를 보겠습니다. 여기 계시는 분들 와, 복을 받으실 것이오. 여기도 안 되는데 그래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실 것이오. 나도 줄 거야 줘. 나도 지금 안 볼 거냐? 안 볼 거냐? 자 이건 그렇고 이 친구는 잠깐 옆에서 두고 내가 이걸로 재미난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떤 대중고환이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쳐라.
팔았구나. 에? 나를 오라고? 옳지. 어, 신발개나 사게 생겼네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여기 좀 기다려라. 소저의 신을, 어이, 소저의 신을 살려고? 아이고, 그럼 며칠. 예. 에이? 어이야야? 어이? 어이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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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. 아우, 나 없지. 아이고, 야, 그년의 발 대단히 크구나. 아, 비 오는 날 매상에 꾹 두다라 신겠구나. 아, 미치세요. 아이고, 기다려라. 보자. 아우, 나 없지. 어이, 녀석 봐라. 일어나, 이놈아. 아이고. 어디 보자. 옳지. 오, 딱 하나 남았네. 옳지. 하나 남았어. 어디 보자. 옛다 신어보시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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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맞네, 딱 맞아. 아이고, 딱 맞구나. 아이고, 아이고, 딱 맞네, 딱 맞아. 아이고, 아, 놀았다. 그리고 내놈은 불공을 드릴 때마다 사다 먹은 쌀이 만석이다. 만석정이라 불리는 지숙천사가 분명하고 네놈은 이런 속가에 내려와 저런 이 새끼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데리고 그와 같이 노니 네놈의 행세가 말이 아니더구나. 그러나 저러나 너 과거에 땜질을 잘했다 하니 너는 풍부가 되고 나는 불때기가 돼. 네가 못 견디면은 천연들을 날죽고 내가 못 견디면은 난 가진 것이라면 그저 이 엉덩이 하나밖에는 없다. 험할 때일까 소철 때. 이곳에 올라와 보니 정조대왕이 지은 화성이 훤히 보이는구나. 풀벌레 바람 소리도 아주 좋구나. 너나 나나 한 개지씩 찾아했으니 싸움질은 그만두고 오늘 이런 좋은 데에서 숨이나 한 번 동 쳐보는 것이 어떠하냐. 진승장소! 도로 사슴 엄도 아니로구나. 시작!